12월 넷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 추수감사주일 특별 새벽 기도회부터 수요일까지 약 50일간의 욥기의 묵상이 마쳐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빌립보서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를 주님의 청지기로 부르셔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의 동역자로 함께하게 하시는데요. 남은 2023년의 시간 동안 이 은혜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온전한 봉헌의 청지기로, 양육하고 양육받는 양육의 청지기로, 목장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고자 하는 공동체로의 청지기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섬김과 사역의 청지기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청지기로 부르셨고 또 부르고 계십니다. 부르심에 반응하는 남은 한 주간 되셔서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의 기쁨이 되는 청지기로 결단해주세요. 지난 성탄절 기쁨과 감사 가운데 성탄절 칸타타 예배와 성탄 축하 감사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의 칸타타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분을 닮아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일부 성탄절 예배, 유아 세례 5명과 성인 세례 6명의 세례 예식을 통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온 교우들 앞에 공포하는 시간을 2부 예배 시작과 함께 가졌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하였던 청년 공동체의 무언극을 시작으로 유아 유치부의 귀엽고 깜찍한 율동을 통해 성탄의 기쁨을 함께 찬양하였습니다. 이어서 3개월 동안 수요일과 주일 예배 후에 함께 모여 목장 예배를 위해 부단히 연습했던 우리 기타반의 성탄 메들리 찬양과 학생부의 은혜로운 연극과 워십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했습니다. 또한 양육과 공동체의 작은 구름에서 큰 구름과 비가 되어가는 우리 부부 목장이 함께 찬양과 율동으로 성탄의 기쁨을 노래했고, 우리 아동부를 통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우리 모두에게 전해지기를 위해서 블랙라이트 워십으로 영광을 올려드렸으며, 마지막 청년 공동체와 함께 온 교우가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성탄의 기쁨을 노래하며 감사함으로 2023년 성탄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탄의 은혜를 누리며 돌아올 2023년 52주의 마지막 주일 예배가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주일 오전 1부, 2부, 3부로 드려지오니 온 가족분들이 함께 예배로 나아오시어 성찬을 나누며 우리 가정과 교회를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이어서 1월 1일부터 6일간 신년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새벽 5시 30분 대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는 주제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2024년의 시작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고자 하오니 특별 새벽 기도회에 온 마음과 시선을 모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묵상으로 시작하는 2024년 첫 매일 성경이 지하 2층 대예배실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 수령해 가시기 바라며, 그 외의 기타 소식들과 2024년의 교회 일정들은 홈페이지와 주보, 온라인 주보 등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다시 한번 수정되어 배포되고 게시된 2024년 목장 편성표와 담임 목사님의 목양 칼럼 또한 꼭 읽어보시어 하나님께서 그분의 시간표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1층 로비 타일 공사가 마무리되어 새로워져가고 완성되어가는 아름다운 로비의 모습이 보여지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추워진 날씨와 분주해지는 연말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와 온 성도를 붙드시고 싸매시는 돌보심의 은혜로 인도해가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